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2022년 9월 25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다른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시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파하며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또 악이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편안한 주 보내셨어요? 어떠세요? 이제 팬데믹으로부터 안정이 되어 가시는지요? 여러분들에게 한 심리학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레리 크랩 박사인데요. 기독교 상담의 최고 권위자라 불릴 만큼 영성적인 상담가이셨습니다. 그에게 있는 깊은 신앙은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였는데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최근에 이 책을 다시 대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이름은 Finding God. 한국어로도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그의 책 서문에 왜 이 책을 썼는지를 설명하면서 그가 인생의 어둠을 지나가면서 배운 교훈은 인생의 고통과 문제에서 도피하시는 길은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할지라도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된다.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필요한 것은 내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이 책의 1장, 퍼스널 저니, 자기 개인의 신앙 간증입니다. 자기 생애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간증을 시작을 하는데요. 1991년 3월 3일 일요일 오전 9시 55분 콜로라도 스프링스행 유나이티드 항공 585기가 승객 20명과 승무원 5명이 함께 덴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닥터 레리에게 그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레리, your brother had an accident. Can you please go? 내 형에게 사고가 난 것 같다. 가봐줄 수 있겠니? 잠시 후 레리가 전해 들은 소식은 탑승객 25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죠. 괴로웠습니다. 눈물로 아픔을 견뎌내갔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도 다 헛된 것 같이 느껴졌고 그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침묵 가운데 눈물로 2주를 보낸 3월 17일 밤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인이었던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의 책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지만 한국말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아니 모든 것을 잃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투성입니다.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허리케인과 홍수, 지진, 산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지진과 태풍, 또 다른 한편에서는 허리케인, 또 다른 것에서는 홍수, 가뭄, 식량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기상학자는 자연이 미쳤다라고 할 정도이니까요.
우주에서 찍은 일본을 강타한 태풍 난마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허리케인 피아나의 사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지친 삶 위에 설상가상으로 또 이런 재난을 겪는 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병으로 투병하신 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저 그만 치료하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면 포기하고 싶으실까요? 지금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죠. 너무 힘드세요? 포기하시고 싶으세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합니다. 본 시편은 포기하고 싶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백된 글입니다. 고라자손이 위기에 처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호와께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46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환난을 영어 성경에서는 트러블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트러블이라는 단어는 온갖 상황에서 압박을 당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보통 한 문제가 터지면 열려서 계속 터지는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 나약해지지 말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두려워 말라. 이길 수 있다. 힘든 과정에서도 싸울 수 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가 오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요? 하지만 싸웁시다. 도전합시다. 그리고 이기십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본문 46장 2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1995년에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1년 동안을 시편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편 46편을 느꼈던 감동과 오늘 느껴지는 감동은 또 틀린 느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보십시오. 바로 지나간 주에도 곳곳에 일어난 지진, 홍수, 폭우, 허리케인, 태풍, 가뭄, 전쟁. 오늘 시편의 표현 같지 않나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산이 요동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시편 46편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I will not be afraid.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리 부닥치리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며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은 루터의 숨을 막히게 하고 루터의 적들은 루터를 죽이려까지도 합니다. 그럴 때 루터는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느낍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글을 쓴 것이 찬송가 384장 가사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의 소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아멘. 두려워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외칠 것은요. 나는 요동하지 않으리라 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몰라 요동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한번 6절을 보세요.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통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 말씀 또한 영어 성경이 이해가 쉬운데요. Nations are in uproar, kingdom fall.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고 왕국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나라의 엄청난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어쩌면 지금의 모습과 너무 유사한 표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타이완과 중국의 긴장, 북한과 대한민국의 긴장, 그리고 이란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데모, 러시아 징병에 대한 데모, 나라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지난주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조문하는 조문객들이 줄이 5마일이 되었고 24시간을 기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조문을 하였는데요. 세계의 장례식이라 불릴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조용하고 근엄한 여왕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어서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듣고 보고 경험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장례식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락앤롤의 킹이라 불리웠던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그 당시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멤피스를 향하는 모든 항공사의 비행기가 매진이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보내진 화합만 5톤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 행렬을 보기 위한 팬들의 행렬은 시내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전성기 시대에 그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이 보도되었습니다. 내가 일주일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면 100만불을 주겠다. If I can help peace of one week, I will pay $1 million.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의 노래 중에 All Shook Up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는 I'm all shook up. 모든 게 흔들렸다. 나는 모든, 나의 모든 것이 뒤흔들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인생을 노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돈을 가졌던 이 가수, 약물 과용으로 나이 42살에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십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났던 그 사랑, 그 감격, 그 감사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에 부닥치라도 요동하지 마십시오.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붙들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나는 요동하지 않으리.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떠들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는 겁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쇠를 불사르고 한 8절 말씀 보세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Come and see. 와서 볼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잠잠하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도움입니다라고 고백하셨나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그 고백을 함으로써 평안함을 느껴보셨나요? 어려움이 부닥치면 우리는 어김없이 요동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십시오.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여러분 숲을 걸어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바람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걱정이 염려가
부질없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강하신 것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잠잠하시며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떡하나 그렇게 방황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 힘들고 어려울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힘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